네, 지금부터 약 2600년 전에 지구상의 가장 강력한 초강대국인 바벨론이란 그런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해 본이 바벨론 제국의 벨사살이란 왕이 어느 날큰 잔치를 베풀었어요. 귀인들 1000명을 거기 잔치에 초대해 가지고 엄청난 그런 잔치를 벌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잔치하면 빠질 수 없는 게 무엇입니까? 술이죠. 그래서 이제 이 왕이 1,000명의 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제국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건배합시다. 또 제국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여 건배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건배를 외치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술을 이제 어느 정도 마셔서 권하게 취하게 되니까 자기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나라를 정복하고 그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에 있던 하나님께 예배할 때 쓰는 기명들, 금과 은과 이런 것으로 만들어진 그것을 탈취하여 와서 지금 바벨론의 어떤 곳에 보관하고 있는데 그것을 꺼내오라고 명령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는 금그릇, 은그릇에다가 왕과 왕후와 귀족들과 후궁들이 그거로 이제 술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자기들이 만든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동으로 쇠로 나무로 돌로 만든 그 신들을 찬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금으로 만든 신에게 모든 영광을 그러면서 건배합시다. 또 은으로 만든 신에게 우리 영광을 돌립시다. 건배합시다. 하면서 이렇게 자기 들이 만든 그 신에게 그들이 건배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왕이 술을 마시고 있는 맞은편 왕궁 촛대에 그 맞은편 석회벽이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커다란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가락이 뭔가 그 석회벽에다가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것을 보자 술을 퍼마시고 즐기던 왕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지면서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에 쌓이면서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넓적다리가 오늘 말씀해 보면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면서 부딪히고 큰 충격과 경악에 빠져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빨리 가서 바벨론의 술객과 갈대아의 술사와 점쟁이들과 지혜자들을 불러오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또 이렇게 말하면 누구든지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알게 하는 자에게는 내가 자주색 옷을 입히고 그의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고 그리고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노라고. 그래서 이제 신하들이 달려가서 그 나라의 모든 술사와 술객과 점쟁이들과 지혜자들을 급히 왕궁으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거기 들어와서 이 글이 무슨 글인지 그 글을 또 그걸 해석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이제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벨사살 왕과 거기 있는 귀족들은 더큰 번민과 두려움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식이 이 벨사살 왕의 어머니,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의 그 왕후 태후에게 그 소식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왕궁에 난리가 났다. 지금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벽에다 글씨를 썼는데 그게 무슨 글인지 몰라가지고 온 왕궁이 발칵 뒤집혀지고 왕과 왕후들과 귀족들이 벌벌 떨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 느부갓네살의 왕의 부인 이 벨사살의 어머니가 거기에 들어온 겁니다. 와서 보니까 어때? 왕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고 모든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의 부인이고 이 벨사살의 어머니인 태후가 그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염려하지 마세요.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모든 술사와 술객과 점쟁이들의 어른으로 우두머리로 삼은 다니엘이 있다고. 그는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해서 모든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일을 밝히며 의문을 풀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러니 다니엘을 부르라고. 그러면 그가 와서 그 해석을 알려줄 것이라고. 그래서 왕의 명령으로 다니엘이 급히 부름을 받고 왕궁의 왕 앞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왕이 그에게 말합니다. 내가 들으니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어 지혜와 총명과 명찰이 있다고 하니 이 글을 읽고 해석을 알게 하라. 내가 바벨론의 모든 박사와 술사와 점쟁이들과 지혜자들을 데려왔으나 아무도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했다고. 네가 이것을 보이면 내가 너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네 목에 금사슬을 걸 것이며 너를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겠노라고. 그러자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말합니다. 왕의 애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고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소서. 그러나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알려주겠노라고. 그런데 다니엘이 먼저 벨사살 왕을 강력하게 책망을 합니다. 당신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에게 행하신 그 일을 다 알고 있지 않냐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계를 정복하고 어마어마한 그런 궁궐을 짓고 그리고 내가 내 권세와 내 능력으로 세계를 정복하고 이런 위대한 제국을 건설했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지만 그 경고를 무시함으로 하루아침에 정신병자가 되게 해가지고 쫓겨나서 들에 가서 철사줄로 동여가지고 묶여서 이슬을 맞으면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면서 미치광이가 돼가지고 7년 동안 엄청난 고통을 당하다가 이 모든 권세와 나라와 또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것을 깨닫고 그가 교만했던 것을 회개하고 겸손하게 되자 하나님이 그를 다시 정신을 돌아오게 하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거든. 그것을 이 벨사사랑은 어떻게 돼요? 다 자기 아버지에게 일어난 일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당신이 그 당신 부친에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고도 당신이 교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쓰는 그 그릇을 가져다가 그 그릇으로 술을 퍼 마셨으니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이요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과 은과 동과 그리고 새와 나무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했으므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쓴 것이라고. 이 글은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이니 이게 아람어로 쓴 거예요. 아람어. 근데 그때 그 사람들은 아람어를 몰랐어.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이걸 해석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여서 당신의 나라를 끝내버리고 이 나라를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의 사람에게 주었다는 뜻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셋째 치리자로 이제 삼는 일이 일어났는데 그날 밤 이 바벨론 제국은 멸망을 당하고 벨사살 왕은 피살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고 말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울을 가지고 계시며 그 저울로 사람들을 달아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저울로 달아볼 때 우리는 부족함이 보여서는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벨사살 왕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더니 부족함이 보이니까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 나라가 멸망을 당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저울로 달아볼 때 부족함이 보이지 않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쓰임을 받고 하늘나라의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저울로 우리의 무엇을 달아보시는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울을 가지고 계시네. 그 저울로 뭘 달아보냐. 잠언 16장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라. 오늘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 보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 근데 좀 더 원문에 가깝다고 하는 킹 제임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든 길이 그가 보기에는 깨끗하나 주께서는 영들을 저울에 다시느니라. 여기 보면 원문에 더 가까운 그 성경 번역 킹 제임스 버전에는 주께서는 영들을 사람의 그 영혼을 무엇에 달아보신다고요? 저울에 달아보신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저울을 가지고 뭐를 달아보시냐? 우리의 영혼을 달아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저울에 이제 됐어요 말씀. 그 우리의 영혼을 달아봐가지고 그 영혼이 부족함이 보이지 않고 무거우면 그 영혼은 천국 곳간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봐서 그 영혼이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함이 보이게 되면 그 영혼은 꺼지지 않는 여러분 불 속에 던지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영혼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왔을 때 부족함이 없고 어떤 사람의 영혼이 부족할까요? 여러분 이 교회를 다닌다고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저울로 달아봤을 때 그 영혼이 무거운 사람, 부족함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알곡신자인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녀도 그 영혼이 알곡이 되지 못한 그런 신자, 그런 교인은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을 쭉정이 신자라 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을 때 가벼워 부족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불에 던지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곡과 쭉정이는 겉모습은 어떻게 돼요?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알곡과 쭉정이가 똑같은데 알곡은 그 속이 꽉 차있고 무겁습니다. 그런데 쭉정이는 그 속이 텅 비어있고 가볍디 가벼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만약 오늘 여기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본다면 내 영혼은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알곡이겠습니까? 쭉정이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저울로 우리 영혼을 달아봤을 때 알곡이 못되고 가볍다면 우리는 천국 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봤을 때 부족함이 보이지 않아야 우리가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알곡신자인가 쭉정이신자인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제일 먼저 알곡신자는 지금 여러분 들판이 이제 황금 들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벼가 익어가고 있는데 벌써 조생종은 추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벼가 익으면 어때요? 고개를 딱 숙여. 그리고 바람이 불면 흔들흔들 이렇게 하죠. 여러분 알곡신자는 대부분 보면은 겸손해요. 아멘? 그리고 무거워 진중해. 그런데 여러분 쭉정이는 여러분 보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빳빳하게 서 있어. 교만해. 그럼 바람이 불면 까딱을 뭐 이렇게 하죠. 네, 흔들거려. 여러분 그리고 이 알곡은 키질을 해보면 쭉정인지 알곡인지 알아요. 우리가 체라고 그러죠. 키를 가지고 이렇게 키질을 하면은 알곡은 어떻게 무거운 것은 안으로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에게 환란이 오고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면 알곡신자 그 환란으로 키질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번에 우리가 코로나 이 팬데믹을 거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교회에서 또 그런 설교를 해요. 이 코로나 팬데믹은 우리가 알곡신자인지 쭉정이신자인지 그것을 키질하는 그런 하나님의 시간이었다. 그래서 다 교회 다니니까 알곡인 줄 알았는데 코로나 이런 전염병이 퍼지니까 알곡은 그래도 교회 안에 주님 안에서 믿음을 지켰는데 쭉정이들은 어떻게 돼요? 믿음 있는 줄 알았더니 다 세상으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키질을 해보면 어떻게 알곡이는 안으로 들어오죠. 그러니까 환란이 오고 시험이 오면 알곡은 계속 주님 안으로 교회 안으로 더 들어와. 그런데 환란이 오고 시험이 오면 쭉정이는 세상 밖으로 주님 밖으로 튕겨져 나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 시련이 오고 환란이 오고 고난이 올 때 여러분은 어떤 모습을 보이십니까? 더 주님 안으로 더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으로 주님을 더 멀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로 우리 영혼을 달아보았을 때 부족함이 보이지 않는 알곡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알곡 신자가 되려면은 먼저 철저히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선구자였던 세례요한이 거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와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우리는 조상 대대로 2000년 동안 하나님을 믿었어. 그런데 세례요한이 뭐라 하나님이 여기 있는 이 돌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할 수 있다 하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도끼가 이미 나무뿔에 놓였으니 찍혀 불에 던지우려라. 그가 오시면 그가 키질을 할 것인데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우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조상 대대로 모태신앙으로 믿었다고 알곡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을 갖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겠죠. 입으로만 믿으면 안 되는 것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행함 있는 믿음을 가질 때 내 영혼이 알곡이 되고 알곡 신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부족함이 보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곡이 되었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보면은 쭉정이가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언제 그러냐, 시험을 못 이기면 그래. 여러분 이제 지금 곧 막 지금 이제 벼에 막 알이 꽉 차가고 있죠. 근데 꼭 수확하기 전에 뭐가 와요? 에? 태풍이 오죠. 대부분 태풍이 촥 막 세게 꼭 태풍이 와. 우리나라 보면 그럼 그 태풍이 올 때 이 알곡이 되어가던 벼들이 강한 태풍이 비바람이 오면 어떻게 이게 쓰러진다고 그러죠. 쓰러져. 그래가지고 쓰러져가지고 못 일어난 것들은 대부분 뭐가 돼버려요? 에? 쭉정이가 돼버려요. 이게 알이 꽉 차야 되는데 찰라고 할 때 태풍이 와가지고 쓰러져서 못 일어나는 것들은 쭉정이가 돼. 그래서 이건 곡간에 못 들어가고 나중에 모아가지고 농부가 그걸 타작할 때 쭉정이는 모아서 불에 태워버리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새 생명을 얻었는데 이제 이거 완전한 알곡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논에서 여러분 이 벼가 완전히 알곡이 되고 연결되면 가을에 추수 전에 햇볕이 뜨겁게 쬐야 돼. 그러면 그 햇볕을 쬐면서 그걸 맞으면서 이게 이제 어떻게 돼요? 알곡이 되고 바람이 불 때 그걸 이겨내야 알곡이 돼가지고 곡간에 들어가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시험의 바람, 환란의 바람, 고난의 바람이 오고 그리고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것처럼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이때 이거를 잘 이겨내야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보이지 않는 알곡 신자가 되어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알곡 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뭐를 달아보시냐, 첫째 우리 뭐를요? 영혼을 달아보신다겠죠. 알곡인가 축적인가 보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십니다. 하나님이 저울로 우리의 뭐를 달아보신다고요? 믿음을 달아봐요. 근데 하나님이 저울로 믿음을 딱 달아보는데 이 믿음이 부족하지 않는 사람, 믿음 하나님 저울로 달아보니까 합격한 사람은 칭찬을 받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8장에 가버나움에 백부장이 있었는데 그 백부장이 종이 병들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을 칭찬했죠. 왜? 아, 고쳐달라고 해서 그 중풍병으로 쓰러져 죽어가는 그 종을 고치려고 가려고 하는데 사람을 보내가지고 백부장이 말을,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고 있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믿음을 칭찬하셔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하면서 칭찬을 하고 그 백부장의 하인을 주님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의 부족함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주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또 한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내 딸이 귀신이 들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집니다. 고쳐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시험해 봅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 어린 양에게는 보냄을 받지 아니했다.
그런데 계속 따라오면서 막 또 내 딸을 고쳐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떡을 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아. 그런데 이 여인이 뭐라며,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사오니 나에게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인정을 받으니까 그녀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 가버나움에 갔을 때 또 한 사람을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고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집 안에 방 안에 계시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방 안에도 마당까지도 가득이 사람이 다 꽉 차가지고 도저히 중풍병자를 데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 있는 방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돌아가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드러내고 거기에다 구멍을 내가지고 줄을 달아서 이 중풍병자를 달아내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네 병이 나았느니라. 여러분,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뭐를 보십니까? 믿음을 보십니다. 믿음이 부족하지 않는 사람은 인정받는 사람 칭찬을 받습니다. 소원이 이루어집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에 부족하지 않는 자가 축복을 받습니다. 믿음에 그 하나님의 절로 달아서는 부족함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쓰임을 받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부족한 사람은요, 이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했느냐, 이 믿음 없는 자여 성경에 보면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축복도 치유도 쓰임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먼저 달아보시냐,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 달아보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우리 부족함이 보이지 않도록 여러분 믿음을 성장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 믿음을 달아봐 축복을 주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전에 다 믿음을 달아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번 성경을 보니까 믿음을 딱 달아보니까 얼마나 믿음이 대단한 믿음인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갑절의 복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다른 것을 달아보지 않아요. 여러분이 영혼이 알고인가 죽제인가 달아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돈이 얼마나 금괴가 얼마나 있는지 이거 안 달아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뭐를 달아봐요? 그분의 저울로 믿음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는데 믿음이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니까,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뭐 이런 저울이 있지만 옛날에는 이렇게 균형추를 잡는 이런 추가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어떤 사람 믿음이 형편없어, 형편없어. 이게 저울에 달린 게 너무나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 믿는 지 10년 됐으면 그래도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면 믿음이 어느 정도 있어야 하는데 이게 믿음이 너무나 없어가지고 휙 가다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너는 불합격이에요. 아무리 축복을 받고 싶어도 하나님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 자기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치유받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기도 응답받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쓰임받지 못하면서 하나님 왜 나는 예수님이 10년 됐는데 왜 축복해 주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했어? 네 믿음 좀 봐라. 네 믿음이 그게 믿음이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돈보다도 금보다 은보다 더 믿음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금보다 은보다 귀한 것이 믿음이다. 아멘.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은 믿음은 축복을 남는 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믿음이 부족함이 보이지 않도록 더욱 믿음을 성장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를 달아보시는가?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저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라. 여기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식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뭐를 달아보신다고요? 행동을 그분의 저울에다 달아보신대. 여러분, 그러니까 내 행위, 내 삶, 내가 불의하게 살았는지 의롭게 살았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지 제멋대로 살았는지 이거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세요. 벨사살랑을 하나님께서 저울로 딱 달아봐서 뭘 달아보냐.
그의 삶을 그 행위를 달아봤어. 그런데 이 벨사사는 어떻게 됩니까? 아, 그 행위가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그런 가지고 술 먹고 그 다음에 또 성전에 하나님께 예배할 때 쓰는 그 성전의 그릇들을 기명을 갖다가 거기다가 술을 따라서 그걸 마시고 교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딱 달아보니까 되게 부족해. 그러니까 너는 끝났어.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신 그 모든 주었던 권세와 능력과 부귀영화를 다 취해 가시고 그 나라를 다른 메데바사에다 여러분 어떻게 돼? 옮겨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저울에 그의 행위, 그의 삶, 그의 행동 이걸 달아보니까 이게 저울에 형편없이 부족한 인간이야. 여러분 홈리와 비나스라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제사장이면 그 당시 어마어마한 거예요. 엄청난 특권을 누린 거예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도 제사장 그런데 아들들이 대의를 이어서 제사장이 있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제사 드릴 때 쓰는 그것을 자기 마음대로 갖다가 자기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취하여 먹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그런 수용도는 여인들과 동침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뭐 이거는 개떡같이적인 거예요. 자기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리고 죄 지으면서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하기가 그지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그 나라가 완전히 그 제사장 직분을 박탈당하고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고 왕이 된 부귀영화 권세 다 주셨는데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는 거 부족해. 그래서 너는 끝났다. 패하여진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자신도 죽고 세 아들도 전사하고 나라가 엉망진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그걸 옮겨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에 내 행동, 내 행위, 내 삶을 달아봤을 때 하나님 저울에 부족함이 모이면요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냥 붙들어 주셔야지 하나님이 놓아버리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여러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를 보십시오. 얼마나 그 시대가 타락한 시대인지 몰라요. 근데 그 시대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 많았는데 딱 노아 한 사람만 그 저울의 부족함이 안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저울의 부족함이 보인 사람들은 홍수 심판으로 싹 그리다 이 세상을 심판할 때 멸망당하고 노아와 노아 때문에 그 온 가족 여덟 식구와 구원받은 민족의 시조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전에 우상 숭배하다 하나님을 만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와서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습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더니 여러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보이잖아. 그래서 믿음의 조상 여러분 축복의 조상이 되게 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삶 나의 행동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본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혹시 여러분 부족함을 보이지는 않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의 삶 행동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았을 때 부족함이 보이지 않도록 성찰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다시 여러분 우리 분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를 달아보시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사명, 직분에 대해서 얼마나 헌신, 봉사, 섬기고 충성했는지 이거를 하나님이 저울로 달아보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충성하는 자에게 달란트 비유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자와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리니 충성한 사람에게 하나님 더 많은 것을 맡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는 큰 것을 맡기고 하찮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귀한 것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충성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저울에 달아보니까 충성해서 섬김과 헌신과 봉사의 삶이 부족함이 보이잖아. 그런 사람은 주님께 칭찬을 받고 주의 즐거움에 참여하고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충한 사람,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붙을 때 부족함이 보인 사람은요, 있는 것마저 빼앗겨. 한 달란트 있는 자는 불충하고 약하고 게으른 종아 뺏어가지고 열 달란트가 인자에게 줘버렸죠. 그 다음에 이 무익한 종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으나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말고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쫓겨 슬피 울며 됩니다. 버림을 받습니다. 성경에 보면 누가 보면 16장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나오는데 불의한 청지기 주인의 것을 지 마음대로 허비한다는 소식을 들어 그 청지기를 이제는 박탈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인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런 걸 충성하지 않으면 불의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취하여 가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들어 찾지 않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셈나라고 하는 그런 경제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이 있었어요. 그 나라의 모든 국고를 관리할 수 있는 다윗의 열쇠를 주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지 마음대로 국고를 축내고 자기를 위하여 큰 집을 짓고 무덤을 어마어마하게 죽을 때를 대비해서 만들고 이런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어떻게 된 그 재무부 장관 경제부총리의 자리를 박탈하고 그것을 엘리야김에게 다윗의 열쇠를 줘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과 물질과 재능과 시간과 능력과 은사를 그리고 직분을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될 것을 가지고 벨사살 왕처럼 다른 신을 섬기고 방탕하고 죄를 짓고 있는데 있는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자, 고린도서 3장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다시 16절부터 보여주세요. 네, 거기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성전이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우리 몸이 뭐라고 했어요? 성전이에요. 왜? 하나님의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럼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성전된 몸에다 갖다 있잖아요. 이 성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이 몸을 가지고 술을 마시고 죄를 짓고 방탕하고 불의하고 타락한 짓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절에 뭐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17절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사람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고 하나님이 멸망을 시켰어요. 근데 지금은 성전이 어디가 성전이라고? 예수 믿는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몸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생명 주시고 재능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사 주시고 직분 주시고 사명 주시고 이런 걸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영광을 돌리지 않고 이 벨사살이 여러분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야, 이 벨사살 저놈 정말 천하에 못된 놈이지. 아니 감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한 때 쓰는 그 그릇을 갖다가 지가 거기다 술을 따라가지고 퍼마셔? 이거는 신성모독도 보통이 아니지. 그런 여러분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데 이 몸으로 혹시 더럽히지는 않고 이 몸을 혹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거로 죄를 짓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 몸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면은 바로 벨사살 왕이 하나님의 성전에 그 기명을 갖다가 그거로 술 마시고 못된 일하고 신성모독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뭐를 달아보시냐? 그러면은 첫 번째 뭐를 달아보신다고요? 영혼을 저울에 달아보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고 세 번째는 우리의 행동, 우리 행위 그러잖아요. 행동을 달아보시나 그랬잖아요. 진 시간. 네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께 주신 그런 맡긴 일, 사역, 그러니까 사명, 직분 또 이런 모든 맡겨놓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했나 그거를 그분의 저울로 달아봅니다. 그래 저울로 달아봐가지고 그게 부족함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상급과 영광과 면류관을 주세요. 더 많은 걸 맡겨요. 그런데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아니 하나님께 영광 돌려는 거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다 취하해 가시고 하나님께서 버림을 버려버려요. 사랑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그분의 저울로 나의 영혼을 달아본다면 어쩔까요?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저울을 가지고 와서 지금 이 시간 내 영혼을 달아본다면 내 영혼은 진짜 하나님의 저울의 부족함이 보일 것인가 안 보일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알곡 신자가 안 됐다면 확실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체험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면요 나는 겉모습은 정말 이렇게 알곡처럼 보여도 속이 텅 빈 쭉정이신다. 그러면 쭉정이신자는 저울에 달면 부족해. 여러분 우리는 속이 꽉 찬 알곡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들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 그분의 저울로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신다면 어떨까요? 하나님 보니까 아이고 그냥 달아볼 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그냥 슉 올라가 버려. 아니 좀 이렇게 달아놓으면 이렇게 옛날에 저울추가 이래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이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너는 탈락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저울에 우리 믿음을 달아보았을 때 부족함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축복도 받고 쓰임도 받고 치유도 받고 기도응답도 하고 소원도 이루어주고 하나님 더 귀하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를 키워야 되겠어요?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부족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그분의 저울에 달렸을 때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부족함이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욱 언행을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의롭고 경건하고 진실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도록 여러분 우리 노력해야 그분의 저울에 달렸을 때 부족함이 보이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에게 맡긴 사명과 그리고 생명, 직분, 물질, 건강, 시간 이런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서 주님이 저울로 달아보실 때 부족함이 보이지 않아서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즐거움에 참여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5장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대결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대결은 예,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 그랬죠. 이 벨사살 왕을 어디에 저울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까 이 사람은 뭐가 보였어요? 부족함이 보였어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면 우리는 부족할까요? 부족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부족함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천국 못 가요. 반드시 알곡신자가 돼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면 축복을 못 받아요. 쓰임받지 못해요. 우리의 하나님께서 행위를 달아보신다겠죠. 근데 그 행위가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보이면 다 벨사상처럼 버림받고 빼앗기고 말아. 하나님 주신 거 걷어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긴 사역과 사명과 직분과 생명과 건강과 물질과 신앙과 이런 것을 어떻게 했는지 그 충성도를 다 저울에 달아보는데 우리 모두 주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